영덕 장사해수욕장이 서핑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핑 인구가 늘면서 서핑 장소도 포항에서 영덕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경상북도는 3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포항과 영덕에 서핑 관련 교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특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장사해수욕장이 동해안 서핑 명소로 알려지면서 전국의 서핑 동호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2km에 길게 펼쳐진 장사해수욕장은 수심이 얕고 파도가 좋아 연중 서핑이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구와 중부 내륙권의 접근성도 좋아지면서 지난해 만여 명의 서핑객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만 명 중에 한 30%, 40%가 지금 충청권에서 이리로 영덕으로 방문해 주시고 나머지는 대구, 구미, 여기 안동, 북부권에서 저희들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서핑객이 늘면서 영덕구는 지역 랜드마크인 부흥 브릿지를 설치했고 15억 원을 들인 서핑 지원센터를 올해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동해안 서핑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북도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동해안 서핑 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덕과 포항 지역 서핑 명소에 실내 서핑 센터와 클럽하우스, 서핑 아카데미를 건립할 예정인데 정부의 300억 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내 서핑 센터를 조성해서 사계절 전천 후 서핑 메카로 키워갈 계획이며 올파크도 조성해서 랜드 서핑을 즐길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경북 동해안을 전국적인 서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서핑 인프라 구축 사업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